이 노래는 노래가 심상치 않은데? 이 음악은? 이야 어머 역시 좋다 영화배우 목소리 오늘 누구 하나 보내기 딱 좋은 날씨다 누구야? 누구야? 목소리 너무 멋있다 목소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어? 오! 아 은수영 아 은수영 야 누구야? 아 귀여워 깜짝이야 아 진짜요?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취미 활동이 낚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이게 신랑 수업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 치고 가정적인 분 없는데 아유 가만 계세요 야 누구야 이거? 반갑습니다. 먼저 왔어. 두 분이 또 인연이 있으신가 보다. 아 꼰대 인턴. 네. 드라마에 그때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기나 작품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좀 카리스마 넘치고 좀 무서운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아는 응수 선배님은 그렇게 가정적이시고. 반전이다. 와. 또. 애교 덩어리. 어머나! 여러 방면에서 수업을 좀 청해봤습니다. 아, 응수 수업. 식사하셨어요? 그냥 뭐, 대충 먹는 거예요. 지금 어제 와가지고. 샘프예요? 응. 야, 응수 형 낚시 좋아하시나 보구나. 그치, 낚시 광이신 것 같던데. 어이구,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 좀 쉬어. 네. 아이고 좋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막 먹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잡은 사람 마음이지. 이거 해봐. 혁태 씨 원래 좀 낚시는 해요? 아니요 전혀요. 처음이에요 저는? 네. 아이고.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 밥이 없을걸? 떡밥. 떡밥을? 아. 조그만하게. 계속 이거 주물러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게 거는 건가 저기? 바늘에다가 그래 이게 손에 맛이 배가지고 이놈들이 물어요 아 사람 손맛이로요? 진짜? 오케이 우리는 이게 초등학교 때 이게 집 옆에나 이렇게 습한 데 가면 지렁이가 있잖아 호미로 네. 그래서 지렁이 잡아가지고 했거든 그치 지렁이 떡밥이 낚시 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쌤? 인내심 없이는 결혼을 못하지. 결혼을 못하지. 오케이, 오늘 그 수업이구나. 오케이. 큰 그림이 있어? 큰 뜻이 있었네. 형, 인내심이 없어? 나 인내심 많지. 인내심은 많을 것 같은데, 형님? 15년을 참았는데. 오늘 수업, 인내심. 그치 결혼 생활에 인내심은 또 중요한 덕목이죠. 참고 사는 게 많지. 어떨 때 많은 인내심을 요하세요? 결혼 생활에서 매일매일 그러지 매일매일. 사람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다. 맞아. 내가 혼자 살아온 세월이 더 많아요. 그게 어떻게 같겠냐고. 맞아. 이걸 이야. 네. 둘은 다른 거예요. 네. 달리. 근데 이걸 하나로 하자고? 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하나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건 다른 거 그렇지. 인정. 인정하면 되는 거야. 지금 저거 형수님 말 따로 따야 돼. 인터뷰를요. 형수가 이거 보면서 그러실 거야.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 원래 남한테 얘기할 때 맞아, 다 잘하게 돼. 그래, 너는 따, 먹어.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어. 나는 아하다. 왜 싸우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싸워요. 그게 뭘 싸울 일이냐고. 그럼. 나한테 맞추려고 하냐. 그렇지.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맞아, 싸울 일도 아니야. 결국 그냥.
근데 진지하시다. 나는 인내심이 진짜 필요할 때는 싸웠을 때 같아. 다퉜을 때. 싸웠다고 그지 않냐? 그러면은 최근 인내심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어요? 좀 에피소드. 매일이야. 죄송합니다. 하루하루가. 아, 특별한 날이 없어. 하루하루가 있네. 거의 매일매일. 결혼하면 사람이 붕어가 돼. 붕어가. 기억력이 없어져. 어제도 전생이야. 그럼. 기억이 안 나. 결혼이 좋은 건가? 어제도 전생. 생각을 좀 해봐야 기억이 안 나. 그거요. 이해가지? 예, 완전히 이해됐어요. 인내심. 근데 저거 지루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낚시. 날씨 좋다. 사진 찍겠습니다. 아, 이거? 자유영혼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마어마한 기다림인데, 이거? 기다림, 이거 뭐. 안 잡힌다고 여기 뛰어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냥 그저 기다림. 뭐 뛰어들어간다고 잠을 못 잤다. 아. 그래, 심심하고 저 오징어. 갑갑한 사람들은 아우 못 참지. 저도 맛있죠, 저런 거. 뭐라도 씹어. 무료 나눔. 왜 이런 맛도 있지, 이게. 낚시가 오늘. 어머. 낚시하다가 오징어 뜯고 있네. 어, 쑥이 있네, 쑥이. 쑥을 알아보네. 오, 쑥 천지네. 쑥이 많네. 쑥쑥 자라는구나. 어머나. 짠하다. 형 낚시하러 가셨잖아요, 형님. 근데 제대로 하네. 예? 오. 근데 타기한테 저게 더 잘 어울린다, 낚시보다. 저는 지금 낚시하러 온 거. 그렇지. 언제 결혼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33인가? 어떻게 뭐 연애하셨어요? 선보셨어요? 연애하셨어요? 그런구나. 나는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 우리 와이프. 어머, 어머. 어머, 애티시다, 되게. 아니, 그냥 연극하는데 이제 그 취재 온 거지. 기자님이셨어요? 아니, 그 작가에서. 작가님. 작가. 방송 작가님. 아니, 그니까 자연스럽게 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다 담당 작가가 있으니까 가장 친밀하잖아요. 전화도 제일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사랑까지 싹 튼다는 건 정말, 어, 우리한텐 그렇게 거리를 둔다? 그지 않아? 우리 담당 작가들. 먼저 들이대셨어요? 아니지, 아니지. 그 뭐 나는 연극할 때니까 뭐 평생 연극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혼을 포기했지. 아이고, 아이고. 연극은 가난하잖아. 그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수 없다고. 그렇지. 맞아. 데이트는요? 연극 연습을 대학로에서 10시에 마친다. 네. 그럼 이제 대학로 어디 술집에 있으면 이제 나도 있고 박희순이도 있고 뭐 손병호도 있고 우리 같은 극단 멤버도 있는데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술 먹으면 그게 데이트지. 아. 야.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연극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형 집에 얹혀 사는 거지. 그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잖아.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 오고 그러면 닦고 달라고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형수가 이제 우리 형수가 우리 아버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 모양이야. 그 도련님이 여친이 있는 것 같다. 아. 그러고 시부도 올라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상견례 해가지고 뭐 날짜 잡자 그래가지고 그러게 된 거야. 이야. 뭐야? 어, 잡았다. 잡았어. 와. 잡았다. 와. 옆에 잡았어? 옆에 잘 잡으시더라고요. 아, 옆에. 선수시더라고요. 아, 옆에. 네. 우와, 우와, 진짜 진짜 크다. 우와. 어, 놓쳤다. 오, 뭐야, 뭐야. 아, 이거, 근데 바로 살려, 바로 살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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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어, 놓쳤다. 아니, 놔준 거야? 벤치를 끊어 놔준 거네. 아, 예. 네. 갖고 가면 와이프한테 욕 바가지. 비린내 나지. 뭐 어떻게 먹을 거야. 맞아, 손질해서 저것도. 맞아. 야, 먹고 날랐네. 야. 먹고 이거? 튀었네, 튀었어. 야, 이거 속 처음 올라갔고, 이거 성격 급한 사람은? 뭐해? 더 독한 게 이제 결혼 생활이다.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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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좋아하지, 좋아하지. 내 집 숨을 댔네. 못 떨어졌다, 못 떨어졌다. 안 돼! 나는 나도 집도 하나 사면 돼. 그럼 뭐, 씨. 형 전화하지 그랬어, 나한테. 아, 맞네. 잘한다, 잘한다. 접자고. 그럴까요? 뭐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고. 많이 인내하셨네. 아. 인내심 1단계 통과했습니다. 많이 참았다. 자, 여긴가? 뭐 여기네, 여기. 네. 가서 뭐 좀. 어미! 어, 여긴 어때요? 요리 한번 해먹어야지. 요리해먹을까요? 그러지. 뭘 좋아하시려나? 어떤 걸 좋아하시려나? 아, 이거 얼마 만에 또 구워 먹어보는 거야. 어, 삼겹살 너무 좋지, 저런데. 삼겹살. 아, 우리 탁이 또 좀 해봤다고 또 과감하게 잡네, 또 집게. 뿌듯하다. 어?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 이제 어디 가도 다 주도하잖아, 분위기. 그러니까. 할 줄 아니까. 야,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뭐 뭘 드시는 거예요? 뭐 따 드시는 거예요? 입 따서 드신 거 같아요. 입 따 드신 거 카시오 커피 순. 아, 파전. 야, 이것도 좋은 건데. 아. 파. 그냥 쑥 구워 먹으면 대파. 파도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어. 약간 자연이 느낌 나네, 살짝. 저 쑥이 아까 형이 캐셨던 건가? 네. 오. 야. 뭘 어떤 요리를 하시려고? 쑥국, 쑥국. 야, 영탁이 우리 첫 수업 때 그 주저주저 했던 그건 없어졌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단 오, 동시에 두 가지 요리를 하는 게 장족의 발전이죠. 보십니까? 야. 어, 찌개 끓이려고? 네. 제대로지. 야, 이거 진수성찬이네. 너무 진지해. 진중했어, 진중했어. 너무 진지해. 잘하신다. 오, 칼각인데요, 칼각. 야, 잘하네. 칼 좀 써봤는데. 형님, 우쭈쭈 하시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 그치, 형, 그치. 칼질이. 그치. 형님. 빨리 안 해도 되더라고. 그냥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칼질이. 오, 맛있겠다. 이승철 형님이 요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한 2회 정도 수업 받았습니다. 2회차. 뭐 가르치는? 일단 감바스. 또 왔다. 감바스. 오랜만에. 엔들레스 감바스다. 우리 한번 진짜 지겨워. 최다 출연 감바스 사진. 뭐 하나 배웠고. 솥밥, 전복 솥밥. 오! 솥밥 그걸 할 줄 알아? 예, 솥밥 하는 거 한번 배우고. 저쪽 토스트. 그런 건 남자도 할 줄 알아야지. 아, 그건 기본이다. 고기만 구울 줄 알았지. 아, 색깔 좋다. 이야, 고기 잘 구네. 아우, 삼겹살. 야, 맛있겠다. 아우. 그렇지. 은수 선배님 요리 실력도 좀 보고 싶다. 잘하실 것 같아. 잘하실 것 같긴 한데. 고기가 좋은데요, 오늘? 잘 구워서 그래. 예. 네. 파 굽고. 파 굽고. 대파. 오, 야, 고기는 뭐. 저거 너, 저 훈제하는 거 너무 잘한다. 아, 맛있겠다. 훈제로. 예, 이렇게. 고깃집을 해 먹을 것 같은데. 아, 맛있겠다. 급배고파진다. 영탁 삼겹살. 자. 조심하십시오. 오, 야. 벌써 뚝다? 야, 쑥 한 줄 알아. 야. 쑥 된장찌개. 야, 영탁이 요리 잘하네. 배고프다. 사실 김치는 김치가 맛있으면 끝이지만 된장찌개가 더 어렵거든요. 그 된장 양부터 해서. 너 할 줄 알아? 요즘 잘 나와요. 아,
어이, 잘 먹겠습니다. 새 신랑. 새 신랑. 신랑 후보. 맛은 어떨까? 궁금하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야. 괜찮으세요? 응. 이야, 리액션. 이거,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아, 사실 된장찌개만 있어도 밥 먹지. 아, 맛있겠다. 아. 어,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게, 맛있게 드신다. 이야. 근데 이야밖에 안 해, 계속. 이야밖에 안 하시네. 근데 진짜 이야. 맛있으면 저, 그 대신 저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우, 잘 먹는다. 오, 맛있게 먹는다. 자기가 한 거 저렇게 먹기 싫지 않거든. 진짜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 맞아. 이야. 저 태어나서 된장찌개 처음 끓여본 거예요. 오. 처음 끓여본 거예요. 네, 지금 처음 끓여본 거예요. 어제 피로감이 싹 없어지는데. 아유, 고마워, 오빠. 와, 점수 올라왔어. 그치? 이야, 리액션. 진짜 맛있어.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한테도 영탁 씨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 먹기도 잘 먹는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형님. 와. 멀국이 좋아. 쑥을 좀 더 넣을 걸 그랬네. 진짜 건강식이다, 저거. 딱 좋아. 진짜 자연인 밥상 같은데. 뭐 찌개만 맛있어도 계속 먹지.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군침 돌아요. 자꾸 들어가는데. 그 겁이 났었는데 뭔가 왜? 요리 같은 걸 하는 거 자체가. 뭐가 겁이 나? 그냥 아예 나는 못하니까. 요리는 똥손이다 해가지고 겁이 났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아니 물 흐르듯이 흘러가더라고요. 겁날 게 뭐가 있냐고. 겁날 게 뭐가 있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하면 잘해 진짜로. 고기 진짜 잘 먹네. 응? 뭐 이렇게 특별히 뭐랄까 이렇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 그냥 바른 사람이면 좋겠어요. 바른 사람? 경우 있고 기본 네, 경우 있고. 그거라니까. 네. 내가 연기보다 더 잘 알고 더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나는 가정생활이다. 난 부부생활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 본인을 저렇게 말은 잘 안 하는데. 주변에 다 교과서라고 그래. 승철이 형도 자기가 교과서라고 하시고 본인께서. 보니까 교과서야. 보니까. 그래서 환장을 했어요. 그 바쁜 친구가. 그 바쁘고 그런 친구가 요리까지 했다는 것은 본인만 먹기 위해서 하진 않았을 거야. 와이프를 위해서, 가정을. 그럼. 예, 가정을 위해서. 교과서는 교과서를 알아보는 법. 근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죠. 이게 가정이 생기면 남자는 첫째가 먹여 살려야 돼. 돈은 벌어서 가족은 먹여 살려야 돼. 여쭤보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건 해야 돼. 연극하실 때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지. 나는 내가 연극할 때 1년에 연봉이 30만 원이야. 야. 연극은 1년에 두 편 이상 못 해요. 연습 우리 때는 2개월, 3개월. 공연 한 달. 그러면 1년에 두 편밖에 못 해. 그러면 한 편은 30만 원보다 1년에 두 편 했으면 60만 원이잖아. 60만 원. 맥시멈이 정해져 있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또 자비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서울에 집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 집이나 누나 집에 얹어 사는 거죠. 교통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결혼 후에는? 그러니까 처갓집 생활을 또 했지. 다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나는 내가 드라마는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장르에 늦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 근데 드라마를 안 했어요. 내가 드라마를 한 게 많은 둘이야, 처음 한 게. 늦게 시작. 엄청 늦게 하셨어. 약간 연극만 인정을 하신 거네. 예술로. 상업적인 그런 활동은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 생활을 하는 와중에 우리 큰애가 태어난 거야. 예, 그때. 그렇지. 거기서 달라진 거지. 이제 가정이 딱 생기니까 이건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야. 겨우 이제 사는 거지. 와. 아이가 태어나면 더 그런 책임감이 그치. 생기지. 어깨가 무겁지. 귀여워. 내가 3년을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하자.
그냥 해갖고 지금까지 온 거지. 어쩔 수 없이.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먹고 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바로 대박이 났잖아. 너무 잘하시니까. 뭐. 진짜 예고는. 천의 얼굴이야.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평소에 절약하는 이런 습관 같은 게 몸에 배어 있으신 게 절약 안 하고는 생존이 불가능하지. 어떤 것들? 기초생활비가 나오잖아. 네네. 전기요금, 수도, 뭐 이런 거. 10원짜리까지 틀어막는 거야. 오, 틀어막으래. 틀어막는데. 새지 않게? 변기 수조 뒤에 이제 벽돌. 그렇지. 그 불 끄고 그런 거야. 불 끄고. 그럼. 그게 한 달에 만 원이 세이브가 되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우리 은하 은사 배우더라고. 애들이 배운다. 그럼 지금 대려 쥐들이 나한테 지랄이에요. 아빠 왜 화장실 갔다 불 안 껐어? 그때 내가 불 안 끌 리가 없는데 그때 아빠 갔다고 안 껐잖아. 아닌데 나는 게 철저하게 절약의 습관이 돼 있고. 수돗물 많이 쓴다고 따님하고 싸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정말로 그 공과금을 제가 다 내니까 공과금을 알겠지. 저 서울 생활 단 주 꽤 됐거든요. 불 끄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불 끄고 뭐 하고 그냥 뭐 그런 게 습관이 돼. 네, 좀 영탁이 잘 살 거야. 아유 자취생 오래했죠. 그랬구나. 진짜 오래했죠. 그래서 마음에서 입에 넣어주니까. 형수님 그께서는 그 뭐야 수입이 조금 부족하실 때 이렇게 막 불만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장가 진짜 잘 가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하냐? 아 그럼 맞네. 내가 잘했다고는. 아 잘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난 것 같다. 예. 네. 근데 거 들어가서 말도 안 걸고. 당신 오늘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미 거지. 당신 비타민C가 부족하구나? 아, 애교 있으셔. 애교 있으셔. 어머. 내가 애교쟁이라니까. 애교쟁이래. 비타민C가 부족하구나, 애교? 진짜 우리 와이프는 나하고 이렇게 집에 같이 있으면 5분에 한 번씩 바닥을 뒹굴어요.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그런데 내가 애교를 떴다니까. 이야, 애교가 중요하네요. 애교. 아, 부부생활에선 애교. 아. 와이프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렇게 뭐 설거지 하고 있는데 오, 은아빠 물 한 잔만 줘 그러거든. 그럼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 네. 그 물 받아가지고 네. 하인으로 가자. 충전 마. 그런 나이가. 충전 마. 이렇게요? 그런 걸로. 야, 미워할 수가 없겠네요. 와. 와이프가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을 배우는 게 있어요. 네네. 아, 그림 배우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 거기 이제 화실에 가야 된다. 네네. 그럼 이제 7시에 나가야 되거든, 집에. 그럼 겨울이야. 네. 추웠잖아. 7시 나간다고? 어, 그러면 내가 내리다가지고 차에 시동 걸어야지 탈탈. 아, 예열. 정말요? 우와. 진짜 저건 대단하다. 이거 되게 스윗하지, 저건 진짜. 이런 건 되게 정이 느껴져. 그럼 이제 난리나, 키 어디 갔지? 차키 어디 갔지? 나가봐. 나가봐. 오수 형님이 서위탐이지, 서위탐. 이게 소꿉장난 같은. 이 부부생활 재밌잖아. 만들어 가시는 거. 와, 이벤트 가이시네요. 맞아, 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벤트거든요? 이벤트 아니에요? 이벤트지, 삶의 소소한 이벤트. 병타이가 볼 땐 이벤트지만. 네. 일상이세요? 나한테는 승사가 걸리는 와, 결론은 생사네. 생사가 걸리네. 안 그러면 맞아 죽네. 생사. 내가 사극에서는 좌의정 밑으로 해본 적이 없어. 대통령까지 해본 놈인데 누구한테 겨운 놈이 아니야. 집에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하인입니다. 하인이 되어라. 아, 집안에선 하인이 되어라. 오,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다. 저런 걸 우러나서 하는 거다. 그럼 사랑이니까. 그래, 시킨다고 안 해, 절대로. 근데 진짜 정확한
지금 표본이신 것 같아요. 저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모습이요? 아니 왜냐하면 네. 와이프를 즐겁게 해준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잖아요. 이러면 뭘 하든 어색하지가 않은데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 억지로 하면 통하지도 않아요. 네. 대려 왕처럼 구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맞아. 수업 초반에 나왔던 뭐가 필요하다? 개그코드. 개그코드가 필요하다는 게 개그코드. 근데 진짜 웃겨야 돼요. 나 안 웃긴데 계속하는 것도 웃긴다. 권력이야. 짜증내잖아. 안 웃잖아? 다섯 번 하면 웃어. 어이없어서. 포기하지 마. 인내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밀어붙여라. 그래. 그 노력이 가상에서 웃어줘. 그 일로 조용타. 네. 거기 됐고 내가. 야 어머 칼질 봐. 다르네. 설림을 하시는 분이네 보니까. 여기 찌개에다 넣어주시려고. 그렇지. 칼질이 와 선생님 칼질. 야 이거 봐 이거 봐. 어 맛있겠다. 오. 이게 진짜 된장찌개네. 아 고기를 내가 안 넣네. 아 뭐 괜찮을 거야. 어 근데 너무 맛있겠다 저거. 배고파. 식감을 봐봐 고기. 아 또 돼지고기를 넣은 된장찌개 또 어떨까요? 고기 식감이 그런 거 아닌가? 아 진짜 막 고기 넣었다고. 김치찌개에 들어간 고기만 나지. 대박인데요. 야들야들하잖아. 이것도 팁이네. 아 찌개 끓일 때 이렇게 해갖고 그냥 썰어갖고 넣으면 되는구나. 그렇지. 오늘 신랑 수업은 이게 맥스네요. 아 이게 꿀팁이네. 아 날씨 좋다. 적당히 연속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네. 우리 우등생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고요. 또 설레는 오늘 데이트가 있어서 긴장이 되는 날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진짜 데이트? 진짜? 야, 500m 남았어. 아니 그리고 오늘 뭔가 좀 서이타 스타일이. 여보세요. 뭐야? 네. 준비하고 있어? 나 앞에 있어. 나 앞에 있어. 알았어, 저희 다 왔어. 갈게. 알겠어. 뭐야? 내가 봤을 때 목소리가 약간 20대 중반 후반. 나 진짜 설렜어 지금. 만나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이 바랬더니 더 잘생겼네. 거울 보죠. 어머. 아니 근데 여자랑 있는 투샷만 봐도 우리 너무 설레고 향수차에 향수 뿌렸어. 향수 아니 있어. 왜 뿌려? 차에 항상 있어요. 대박아. 다 와가는데. 어디 있니? 집에 있구나. 살인미소. 왜 웃냐고. 웃는다. 왜 웃냐고. 누군가요? 조카 아니야. 누군데? 애기들 아니야. 하이. 뭐야, 잘 있었어? 그냥 뭐 지냈지, 오빠는. 누구야?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 일단 제 여사친이자. 여사친. 대한민국 접영하면 떠오르는 여신 안세현 선수입니다. 엄청 유명하신 분. 안세현 선수. 금메달리스트. 와우 예쁘다. 각종 이제 시합도 같이 나오고 태능에서 같이 훈련하다 보면 뭐 거의 같이 생활을 하니까 제가 도움을 많이 주고자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됐고 10년 넘은 것 같고. 아 저렇게 홍보 활동도 같이 했구나. 몇 살 차예요? 세현이가 93인가 94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럼 한참 후배여가지고. 딱이다. 딱이에요, 딱. 6살 더. 세현 씨 애써 웃음을 딱. 감추지 말고 좀 웃으세요. 왜 오늘 이렇게 일부러 안 웃는다 웃는데. 했더니. 아니, 내가 잘 안 웃어요, 오늘? 왜 들킬까 봐 그래? 왜 이렇게 안 웃어? 자, 안절배트면서요? 네. 너 머리 잘랐다? 어떻게 알아 머리 잘린지? 최근에 만났단 얘기지. 그래요? 네. 우선 저 그 공기가 있잖아, 둘만의. 좀 됐다고.
예뻐졌네. 오, 예뻐졌대. 되게 낯설 오빠. 어, 나 너무 떨릴 것 같아, 옆자리에 앉으면. 엄청 오래돼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나만 한다고 이쁘게 하고 나왔다. 맨날 트레이닝빨로 만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 하네 이제. 서영이도. 조금 신경 썼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았어요? 근데 태연이의 미소를 보면 여섯째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 있는지가 좀 느껴지지 않아? 아니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보고 뭐 하는 거지. 녹화 때 저런 웃음이 없었잖아, 한 번도. 어, 잘 어울리는데? 나보다 오빠가 더 이렇게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뭐? 오늘. 내가 또 오늘 너 만난다고 하니까. 신경 좀 썼지. 나도 오빠 만난다고 하지. 이상하진 않잖아. 멋있어. 멋있대, 멋있대. 너무 좋아. 왜? 어? 왜? 더 보고 싶게. 오랜만에 달달한 거 본다, 신랑 수업에서. 부러워. 내가 왜 이렇게 막혼약혼약해 손이. 아, 근데 되게 풋풋하다. 네. 전날 또 이제 세연이가 하루 딱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 귀하다. 그걸 네. 그 시간을 태환 씨한테 준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여기 한구통에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 둘이? 여기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 여기 뭐가 있어. 뭐가 있지? 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있어. 어! 야! 뭐야? 왜? 뭐는 뭐인데? 그게 아니라,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어! 야! 극브레이크 이거 탁! 너무 심쿵했어, 나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요. 저거는 이때니까, 요만큼 목이 이때니까. 아, 이만큼. 이만큼 이게 뭐. 오빠 엄청 깔끔하잖아. 나 안 깔끔한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안 그냥 깨끗한 정도지. 아, 서류를 잘하는구나. 그 방송 나가고 하, 난리도 아니었어. 꽁냥꽁냥. 뭐라 그러지? 결벽증? 어. 그 결벽증이다 아니다 해서 난 아, 결벽증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 나? 어. 넌 아니지. 확실해? 아하. 아니 나는 어지럽혀도 돼. 내가 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냥 정리. 아. 그럼 굳이 왜 얘기해? 매 순간이 어필이야, 매 순간이. 아, 왜 얘기해 그거를? 매 순간이 어필. 뭐라 하진 않아. 난 뭐 나한테 참는 사람. 어? 참는 사람. 그래, 난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럼. 근데 나 조금 배고프니까. 뭐 먹어? 먹어도 돼? 아, 이 과자를 차에서 과자를 박태환 차에서 과자를 나 먹는다. 먹어. 왜 머뭇거리시죠? 아니 먹어. 이 살짝 태워. 이거 내 가방인데 턱받이 아니고 아니, 가방이네. 아, 가방이구나. 아, 나 너무 재밌다 이거. 왜 이렇게 두 분이서 깨르르 깨봐. 먹어. 먹어.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어, 그럼. 먹어. 이거 가방 안에 들어가냐 안 되냐.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으면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 난 뭐라 하지 않는다. 아. 둘이 왠지 풋풋하다. 오늘 우리가 설레서 그래. 그래서 그런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너? 나는... 너무 놀아서 할 게 없구나. 옷도 아주 화이트로 잘 맞춰 입었다. 아니 노는 거 중요해. 스트레스 풀고 이러는데 중요하지. 근데 쇼핑하면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리고 그러지 않나? 그치? 그치, 나도 아이 쇼핑을 좋아해서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 그럼 우리 쇼핑하러 가나? 둘이 쇼핑하러 가나? 얘가 그냥 아주 그래, 쇼핑하러 가자. 좋아. 야, 진짜 쇼핑은 나 집사람으로도 안 다니는데. 아, 진짜요? 저거는 힘들어. 같이 따라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일단 근데 한국에서 나는 그냥 아이쇼핑은 하는데 뭐 구매한다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상의가 너무 좋다. 야, 남자가 봐도 멋있다. 그러니까. 진짜. 계속 남자 허벅지지. 옷 하나 사기 힘들어. 내 종목 특성상 광배근이나 이런 데가 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와, 대박. 그거는 수영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버사이즈 옷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 아, 루즈한 거? 광배근이 어디예요? 광배가 이제 여기. 아, 할배 네. 같은 데인가? 그죠. 다 왔네.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난 제일 궁금해. 아니 둘이 잘 어울린다. 야. 뭐 하고 살아? 어? 뭐 하고 지내? 일하지. 기차이도 딱 설레는 기차이. 문을 먼저 딱 열어주네. 어머. 야. 어 웬일이야. 나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아니, 깔끔한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많이 화려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도 있네, 이런 니트. 니트 좋아. 오! 니트 입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광백인데. 광백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 팔쪽이랑. 그러니까 여자들 그런... 예민하다. 맞아, 여자들 니트 잘 못 입어. 근데 이게 다 안에 많이 비치는 그런 게 많아. 유교. 어, 그래서 유교 뭐 싫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 뭐 그런까지 관여해요. 뭐 비치던 말던 뭐. 그래. 너가 말은 약간 루즈한 핏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옷을 입는 약간 기준 아닌 기준이 그치? 편한 거를 좋아해. 그렇겠지, 조금. 딱 달라붙는 것보다. 네. 사이즈 맞는 게 거의 없어서. 아, 어떤 게 낫지? 근데 이제 평소 스타일을 모르나 보네. 아, 어? 이거 예쁘다. 귀엽다. 반팔, 너 이, 여기 입어도 되겠다. 자기 취향으로 아~ 골라줘. 어, 이거, 야, 괜찮다, 이거. 이거 봐. 그냥 거기다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사실 이런 블루톤도 난 좋은데. 어, 이게 저거네. 오버핏. 아우, 저런 큰 거 그냥. 약간 매니시한 이런 거를 골라주네. 저런 셔츠에 하이 실종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의외로 도발적인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어. 제가 눈이 가면 아무래도 다른 남자분들도 눈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친구 때 유교네. 바리케이트. 아니 근데 그렇다고 유교야. 내가 입지 말라 이러진 않고 신경은 조금 쓰일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보다 이게 예뻐요. 어, 애교가 있으시네. 입어볼래 그러면? 좋아. 일단 이거 두 개 하고. 어머. 한 세네 개 입어보면 좋은데. 응. 그지? 핑크? 이런 거 튀는 색 안 좋아하지 않아? 근데 포인트로 하나씩 주면 괜찮지 않나? 어때? 어, 핑크, 이 핑크도 괜찮네. 완전 핫핑크보다는. 입어봐. 어, 핑크 잘 받으신다. 이거 살 것 같아. 그거 입어볼래? 핑크 잘 받으시네. 무슨 색이면 살 것 같아? 어머! 아, 근데 오렌지도 괜찮은 것 같아, 난. 이 붉은 톤도 괜찮네. 두 개 다 입어볼게. 네? 조끼 예쁜 이쁘다. 거 많은데, 저기에?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래. 현 씨 한번 안목을 좀 볼게요, 저희가. 몸매가 좋으니까. 뭐. 패션의 안목을 볼게요. 긴장되네. 어머, 설레어하는 거 봐봐. 어디 보자.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 아, 풋풋하다.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괜찮지? 아주 표정 봐. 아, 이거 딱 보자마자 괜찮아서. 그래? 나 봐봐, 다니. 나 봐봐. 그래, 잘 어울리네. 괜찮아? 사이즈 괜찮지, 이거? 어, 괜찮아. 그러니까. 예쁘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뭐 입을까? 좋아하는 색상 먼저 입어봐. 블루 먼저 입어볼게. 그래? 난 저렇게 사이즈 안 맞아서 못 나간 적 많은데. 그냥 먼저 집에 가세요. 알지, 사이즈 안 맞았어. 어때요? 하늘색 셔츠. 블루톤 괜찮아. 이거 안에 넣어봐. 안에? 어, 넣어보래. 야, 디테일하다, 진짜. 키 크고 몸매가 좋아서 어우, 이쁘다. 넣는 게 훨씬 낫다. 저런 거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근데 난 넣는 게 더 이쁜데. 그래? 아, 이런 오피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아... 어? 비즈니스 오피스. 워먼, 어, 비즈니스 워먼. 이런 거. 핏이 다 잘 어울리네. 팔 걷고. 어. 핏이 다 잘 어울려. 갈아입고 올게요. 야. 셔츠? 셔츠 괜찮은데. 프리티 워먼 보는 것 같아. 두 개 통과네요. 아, 많이 크네. 이거 이쁘네. 옷까지 입은 것 같아. 크다 이거야, 지금. 근데 한 사이즈가 커서가지고. 약간 루즈하게 입어야 또 섹시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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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접어줘, 접어준다 또. 아니, 사이즈가 커서. 좀 신경 쓰이긴 하네. 아, 웃어. 오케이, 오케이.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알아. 알겠어. 나 기본 체크했어. 됐어, 됐어. 근데 이걸 보고 또 어떤 여자분들은 또 더 설렌다고. 그래도 너무 크네. 섬세해. 응? 섬세해, 섬세해. 예쁘다. 겉으니까 훨씬 예쁘다. 붉은 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봐봐. 어, 나 봐봐가 나 너무 설. 편하게 이렇게 담는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봐! 아! 와, 뭐야! 아! 와, 뭐야! 무릎이 왜 굴어? 그게 아니라, 우와, 이거는 무릎까지 진짜... 굴었어! 너! 그게 아니라, 야, 저 정도까지 해준다고? 그게 아니라, 태연아, 부모님 찾아뵈. 아니, 스타일리스트예요. 부모님 찾아뵈, 저 정도면. 그게 아니라, 저게 한 사이즈가 컸어요, 핑크가. 그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도 좀 걷어줘봐, 너무 기니까. 나도 좀 걷어달라고, 오늘 와서. 오늘 만지기도 싫어하네, 걷어줘. 아니, 만지기도 싫어. 봐봐, 이게 다른 거야, 언니. 왔었어야 돼. 주저주저 하잖아. 앞에만 넣어서 입어도 되겠다, 이거. 나중에. 근데 주황이다? 아니, 두 개 다 괜찮아. 이건 사이즈가 다르니까. 근데 약간 이제 신경 쓰이는 거지, 태한 오빠가 예쁘다 하니까. 은근 핏이... 핏이 좋대. 다 입었어? 응. 뭐 살까? 어머, 어머, 어머. 셔츠? 응. 아, 셔츠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응. 여기다 거, 보자. 난 주황이 밝고 괜찮더라, 의외로. 그러면 주황하자. 오빠가 골라준 걸로. 오, 쿨하셔, 쿨하셔. 쿨하셔. 주황.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딱 괜찮았던 걸로 하는 게 나아, 그치? 오케이. 오, 좋아한다. 핑크가 아쉬워? 핑크 하나 더 가자. 괜찮았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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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프다, 근데. 이런 게 첫 데이트지, 뭐. 와, 근데 엄청 많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는? 메이크업? 이제 네 컷으로 뭐야? 사진 나오는 게 있는데 사진 한번 찍어갈래? 네 컷? 어. 그게 뭐야? 옛날에 스티커 사진 이런 거 알지? 그지, 알지. 그냥 그런 느낌? 사진! 와, 이거는 결정적이다. 아. 왜 둘이 투샷을 남겨? 그냥 한번 써봐. 아! 이거 뭔데? 나 봐봐. 아, 미치겠어. 찍어줄까? 아니, 아니. 아, 잘 어울린다. 머리띠 같은 거 하나 할래? 머리띠 할래? 머리띠? 그래, 머리띠. 저런 건 다 하고 이제 사진 찍는 거야. 뭐 다 네, 고를 수가 있어요. 아이템이 되게 많아. 오빠, 이거 문어 할래? 내가 좋아하는 색상. 이제 바다에 사시는 물과 관련됐으니까, 문어. 오빠 그거 해. 오빠 그거 해. 어울린다. 찰떡이다. 어, 잘 어울린다. 야. 오빠 나 뭐 할까? 오빠 나 골라줘봐. 넌 이거 아니면 꽃게? 아, 다. 생이가 마음에 드는 거. 물 관련. 이거 할게. 앞에 보고 있는 걸로. 저 공통점이 있으니까 더 이제 서로가 끌리는 거야. 괜찮아? 어, 오케이. 지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사진 찍을 때 스킨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어깨 동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앞서지 좀 봐. 포토 부스. 와. 저기 밀폐된 공간에 둘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럼 우리 아보카도 칩으로 한번 찍어보자. 오, 야, 좋다. 뭐야, 만큼. 어머, 좀 가까워진다. 봐봐, 아, 뺐다. 아보카도 뺐다. 좋았어. 저때 이제 심장이 뛰면 진짜야. 너가 마음에 드는 거 해. 너가 잘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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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펌프? 너 펌프 해봤어? 아니. 펌프 한번 해볼까? 나도 안 해봤는데. 해보자, 이거. 야, 추억의 게임이다, 펌프. 펌프 야. 해봤어?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최고 거야. 유행했죠. 이거랑 그 DJ 맵. 20년 전에 유행하던 거지, 20년 전에. 오케이. 이거 신나는데? 그래, 이거 한번 해야 돼. 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씨. 오, 안 틀렸어. 오, 잡구하네. 찐이네. 뭐야?
태환이도 잘하는데? 아니야 못해 못 머리 엄청 어렵더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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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잘하네. 잘하는데? 아이씨. 오. 아이씨. 야. 야 어디 갔어? 야야. 야 어떻게? 뭐가 재밌죠? 왜 두 분만 저렇게 깨르르 깨르르 웃는 거죠? 둘 다 몸치네요. 맞아 이거 맞아. 아이씨. 어 어렵다. 야 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야. 와 다섯 번 찍었단 말이야. 아, 둘 다 이거야. 와, 못하겠다. 게임 현판하고 밥 내기? 오케이. 어. 아, 농구. 4개에서 이기려면 나 이거 해야 돼. 그럼 또 이기려고. 반칙이지, 이거. 왜 반칙이야? 오빠 맨날 공 갖고 노는데, 나 반칙이지, 나는. 넌 수영만 하잖아, 지금. 이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교육시킬 겸 이거 농구, 농구. 그러면 핸디캡 줘. 어? 핸디캡 줘. 한 400점 나오니까. 나 한 100점 줘. 야, 100점? 100점? 너 진지해졌어, 진지했어. 뭘? 아! 아! 아~ 저 표정 뭐야?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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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거북목이라 안 돼. 아, 거북목. 아. 오. 아, 50개, 50개? 70개? 70개? 오케이, 70개. 아, 내가 먼저 했어. 나는 내가 먼저 했어. 아이 스포츠를 잘못 배웠네. 이거 진짜 웃겼어, 이거. 승부요, 승부요. 승부욕 장난 아니었어. 아, 아 근데 멋있다. 네. 되게 멋있다. 와. 이런 데서도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 우리 공동전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아, 승부요, 승부요. 2 points. 어, 태환이가 농구 좀 하거든요. 아, 태환이가. 오, 유죄 못 하는 게 뭐야? 아, 100점 줘도 되겠네. 그런 게 어딨어, 이 반칙쟁이. 어머, 반칙쟁이. 예쁜 말만 쓴다, 안 선수. 반칙쟁이. 브라보, 브라보. 아주 움직이는구나, 링이. 맨날 밥 먹고 이것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되게 잘하네. 아, 움직이니까 못 넣겠네. 게임 오버. 아, 게임 오버네. 113점? 야, 416점을 어떻게 넣어? 어, 근데 엄청 잘한 건데. 110, 야, 너 반만 넣어도 이기는 건데? 나 70개 주기로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일단 70개 해봐. 70개 주기로 했다. 오케이, 70개. First order start. 잘하실 것 같은데? 아우. 어, 폼이 좋은데? 어우, 역시 센스가 있으시니까. 아, 아니네? 아니, 힘이 넘쳐, 힘이 넘쳐. 48! 백보드 맞추면 돼. 저 스코어 맞추면 다 들어가. 어, 들어간다, 이제. 된다. 된다, 들어갔다. 어, 잘한다, 잘한다. 감이 있으니까 금방 하더라고. 아, 역시, 운동신경이. 또 접영을 해서 두 손으로 잘하더라고. 네. 야, 둘이 장난 아니다. 아니, 잘하더라고, 또. 야, 이건 내가 지겠다. 70개 잡아도 질값 안 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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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오! 오, 너무! 오! 과연, 과연? 버저비터 왔어, 버저비터. 버저비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오 마이 갓! 무슨 말이 안 돼? 세연이가 이겼어. 뭐 좀 드셔야 될 텐데. 게임했더니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세연이 초밥 좋아하지 않아? 어. 오, 초밥. 역시 취향을 잘 아시네. 아, 그럼요. 아, 서로를 잘 아는구나. 오늘 회전 초밥으로다가. 어머나! 아야, 저예요. 들어가시죠. 200점씩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앉아. 좋아요. 오, 뭐야?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오랜만에 온다. 회전 초과. 와. 오, 배고프다. 오, 맛있겠다. 세현 선수도 진짜 잘 드실 것 같아요. 먹는 거 엄청 좋아요. 어머나. 센스 있네. 저희 아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엄청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오 멘트 좋다. 오빠가 사는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
아우 귀엽다. 야.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내가 줬구나. 아 맛있겠어. 오빠가 사주는 거랑. 아 잊고 있었어. 난 이거 좋아해. 이게 뭐죠? 이거는 부실이라고요? 이게... 제철 맛의 생선이에요. 아. 아 맛있겠다. 그래? 부실이? 부실. 어우 저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 아우. 아 초밥 먹고 싶다. 나 오늘 초밥 먹고 싶어. 어 새우. 와 잘 먹는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생 성게알 하나만 주시겠어요? 저 연어 뱃살도 하나만 주세요. 잘 먹는다. 세현 선수도 진짜 잘 드실 것 같아요. 어. 잘 먹을 것 같아, 수영 선수라서.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맛있어? 응. 오빠가 사주는 거라? 원래 남이 사주는 게 제일 맛있지, 또. 오우. 와, 잘 먹는다. 연애는? 어머머. 안 하나? 밥 먹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되겠지? 너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누군데, 너? 어, 이상형. 나. 나한테만 잘해주고, 자상하고, 좀 세심한 사람? 내가 말하는 거에 다 기억을 좀 해주고, 싫은 거 안 하고. 맞아. 아니, 저 친구 만약에 남자친구 생긴다면 좀 화나요? 아니면 신경 안 쓰여요? 아니면 그냥 응원해줄 대신 이제 좋은 남자를 좋은 만났으면 하는 그런 건 있죠. 그 네가 왜 골라고 그러니? 아니 내가 고른다는 게 아니라 아니 네가 오빠 사이 그런 건데 아니 아니 세연이가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좋은 남자 만나는 좀 신경 쓰이긴 하네. 어 웃어. 오케이 그 마음 알아. 오케이 알겠어요. 나 기본 체크했어. 됐어. 오케이 어디까지인지 알겠어. 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오케이. 나는 외모도 외모인데 좀 난 대화가 좀 잘 되는 사람이 좋더라고 이제. 그치. 맞아. 아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뭐야?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하는 남자? 진짜 나쁘. 맞아. 뭔가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운 남자? 근데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네. 강하다 강해. 너 나쁜 남자 좋아하는구나. 아니 좀 리드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리드하는 것 같아. 스타일. 리드하는 남자 좋아하는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깻잎 논쟁인가? 응. 그거 막 예전에 한참 응. 논란일 때 그거 해봤어? 했지. 난 싫어. 아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깻잎 논쟁 2탄이 있는데 아 2탄이 있어? 애인 차에 직장인 동료가 블루투스 연결해도 된다. 들어보지도 않아. 안 돼. 칼이네.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잖아. 자기 취향대로. 안 돼. 자기가 거기다 연결을 해. 안 되지. 안 되지. 아... 라디오 들어 그냥. 내 음악 들어. 그냥 핸드폰 잠가줘서. 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들어. 이렇게 하면 차이... 되지. 이거 나 친한 사람도 안 돼. 싫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싫어. 아니 태환이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난 이런 남자 싫으니까 너 조심해라. 막. 아... 열받아 하지 말고 오케이 넌 아니다 안 된다 이미 화가 났다 오케이 자, 두 번째가 있어 친구하고 애인하고 술 먹던 중에 셋이서? 벌써 싫었어 벌써 싫어 셋이라는 게 벌써 싫어 내가 먼저 취해서 빠지게 됐어 친구랑 애인이랑 둘이 남은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와 뭔 일이야 친구의 친구 사랑하는 애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싫어요. 잊지 말자고 아 형님의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그냥 남기면 안 돼요 나는 일단 나는 안 돼 나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술을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안, 용납을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취해 있는 상태인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혼자 보내? 아 진지하게 들어간다 사형이지 사형이야 그거 야,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시다 되게 명확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좋아 저런 분은 헷갈리지 아니야. 않게 하거든 오케이 약간 너의 스타일을 알겠어 어머나 뭐야 내가 이제 신랑 수업을 요즘 받고 있잖아 세연이가 생각하는 내가 신랑으로서의 뭐 점수가 몇 점이 될 것 같아 어머 떨리네 은근슬쩍 뭐
평소에 알고 있는 점 플러스 오늘의 느낀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90점인데 한 60점 줄 것 같아.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면 총 점수 한 90점? 오~ 야, 전 마음에 든다는 것 같은데 저를요? 어. 평소에 좋게 봤다는 거죠. 평소에 사귀 전에는 사인 아닐까 저거? 지금부터 중요해. 지금부터가 90점? 어. 오 생각보다 엄청나네. 그래? 어. 원래는 더 높았어. 원래 더 높았대요. 더 높았대. 오. 왜 낮게 된 거야? 아니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자랑 게임을 하는데 져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래. 승부욕 승부욕 너무 승부욕 없이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막 하면은 너가 재미가 없을까 봐 그런 거지. 아니 근데 맞아 눈에 막 불을 켜고 복주한다 복주한다 정말 집중할 때 나오는 눈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이만해졌어. 눈 이만해졌어. 아 그래서 좀 낮아진 거야? 점수가? 원래 몇 점이었는데 그거 아니면? 95점. 어머. 5점은 고점을 다시 채워야겠어. 기다려봐. 뭔데? 아, 또 뭐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뭐 또 준비했나? 아! 오. 조차 보고 있어. 야. 이벤트. 아! 하여튼 참을성 없어. 야, 연습할 때 이런 참을성을 길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못 넘지. 야, 이 몇 초나 된다고 갔다 오는 거야. 4초도 안 걸리는데. 야, 4초 땡기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설마! 잠깐만, 이거 있으면 잠깐만, 나 있어봐. 우리 기대할게. 이거 있으면 나 정말 200점 줄 거야. 잠깐만. 200점 줄 거야. 빨리 보여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맞아, 맞아. 클린. 궁금한 거 못 참은. 자. 딱 그거 같아, 그거 같아. 근데 아까 두 개야. 어? 뭐? 그. 난방이랑 조끼 탔어? 둘다 괜찮은데 감동이다. 주황해 주황. 주황. 이야 진짜 멋있다. 핑크 스몰이랑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았고 되게 막 그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야 태환이 멋있다.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네. 입어봐. 아, 야 어머 웬일이야. 야. 야. 이거는 남편감인데 이런 심성은 남편감인데 그지? 아니 보통 저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저러면 내가 그렇게 했지. 그렇지. 외국 갔을 때 와이프가 뭐 살까? 부부끼리 훌륭한 얘기를 기억해. 아 그래도 방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다음 날 사고 몰래 서프라이즈 한번 해주고 또 그럴 때 미치거든. 뭐, 그럴 때 하는 거지. 여사친한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튼 나는 보니까 헷갈린다. 헷갈려. 아, 우리도 이런데 저 소중 얼마나 헷갈려. 심쿵이다 심쿵.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저희가 한번 확실하게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해도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긴다. 두 번째, 안 씻고 만날 수 있다. 안 씻고요? 세연이 만나는데 안 씻고 만날 수 있다. 아니요, 씻고 만나야죠. 세 번째, 식당 분위기는 무관해. 가성비가 중요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사진은 서로 엽사만 찍는다. 웃기나 아니요. 아니요? 이쁘게 찍었잖아요. 그럼 접으면 안 되죠. 접으면 안 돼요. 그럼 벌주예요. 아, 지금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럼 벌주예요. 벌주. 스킨십 하면 질색한다. 아니요, 뭐 스킨십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섯 개, 뭐 하나도 안 접으면 뭐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썸이야. 여기 어디 있대니까 지금 다 썸입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 이게 뭐야? 설마 소개팅? 장난 아닌데? 뭔데? 아,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박수하고 쳐주세요. 진짜로? 진짜로? 태도가 진짜요? 용기 있다. 진짜로? 이야. 너가 피부톤이 웬일이야. 염색도 해? 아, 이런 준비해야 돼. 염색을 와, 염색. 염색을 또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대박,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노력하는데. 아니, 진짜 실제로 저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지. 오늘 보는 거예요? 오늘? 뭐야? 오늘? 한 거야, 그러면. 소개팅. 아, 한 거지. 아, 진짜로? 몰랐어? 오늘 다시 몰랐어요? 얘 연락을 잘 안 해, 요즘. 진짜로? 오우, 어디야, 여기 이쁘다. 오! 5초. 야, 멋있다, 멋있다. 야, 멋있다. 오! 5초 타. 야! 멋있다. 5초 타, 5초 와. 대박아, 멋있다.
멋있다. 드레스 좋아, 드레스 좋아. 아니 다이어트 살짝 했나 봐. 아니 운동을 또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켓도 좋다. 좋다. 아니, 과하지 않고 좋다. 어머머. 양말 좀 체크 같은 옷이지. 야. 어제 너무 떨리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누구야? 뭐야? 어? 여보세요. 형님. 추성훈 씨 아니야? 왜? 저요? 밥 좀 먹었어?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 네. 아니 주말에 또 어떻게 운동 좀 안 해? 아 그럼요. 제가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네. 어떤 기쁜 소식? 아 드디어 제가 소개팅을 하러 왔어요. 소개팅을. 소개팅? 네. 동윤이 형한테는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한 거야? 아니 전화가 왔어. 운동하자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난 전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삐진다 또 삐진다. 임마 한 번에. 임마 하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임마 보자. 여자 들어주죠. 지금 딱 형 타이밍 기가 막혔네. 저 지금 카페에서 그분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죽겠어요. 지금 막 들어가고 싶어 지금. 아니 잠깐만. 아 죽겠어. 아니, 지금 아니, 둘이 만나? 누구 소개해주는 사람 없어? 없어. 아니 친한 누나가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했죠. 요새 둘이 만난다더라? 둘이 연락하고 그렇더라. 같이 안 만나고? 옛날엔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알아서 잘 하더라. 아니 중간에 좀 분위기를 좀 자연스럽게 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 둘이 만나가지고 네. 어색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잘 연결이 안 돼. 무슨 뭐 지금 시작한 줄 알았는데 터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예 모르는 분을 둘이 만나면 네.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내가 이 조사 기간 그걸 본 것 같은데. 무슨 또 조사 기간이야? 아 조사 기간이 아니고. 아니 근데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몰라 이름밖에 몰라요 이름. 아 진짜로? 이름하고 연락처만. 예 진짜. 사진은 에. SNS 보고 못 봤어요. 나갔어. 못 봤어. 안 보고 봤어?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약속 장소. 이름만 알고 나가. 이름 그러니까 약속 장소. 이름 그 이제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정보 없이 나간 거구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는 거네 지금 영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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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름이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 어, 진짜? 네. 또 성훈이 형 있잖아. 성훈이 형 애기가 사랑이잖아. 성훈이 형 딸 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러지 마요 진짜. 아 이래서 아까 엮는다고 했구나. 나 진짜 낙지 낙지 마라 진짜. 그걸로 낙지 마요. 진짜. 나 진짜 찐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진짜요? 나도. 사랑이 지금 하와이에 있으니까 못 오지. 아 실망시키지 마 제발. 야 분위기 자연스럽게 되겠다. 처음 뵈면 딱 그거네. 어? 어 안녕하세요 사랑이 씨. 아 하이 이거? 이런 거 한번 바로 그냥 바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어 그거 별로야 그거 별로야 하지마 절대 하지마. 아니 뭐 형 아니 누가 보면 형 뭐 소개팅 많이 한 줄 알겠어? 아니 난 대학교 때 해봤지. 대학교 때? 알려줄 팁은 없잖아요. 어? 알려줄 팁은 없잖아요 형. 아니 많지. 너보다 낫지. 너보다 낫지. 저도 형보다 낫거든요 제가. 어, 아니 그냥 초반 5분 안에 승부를 내야 돼. 초반 5분 안에 승부를 내라고? 뭐 이거 게임 뭐 스포츠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초반 5분 안에 네. 서로 이 호감도가 딱 결정이 나. 호감도가? 칭찬 많이 해드리고. 맞아 맞아. 아 그런 게 이제 또 꿀팁이구나. 첫 만남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아 첫 만남 길게 하지 말라고? 동윤이가 좀 저렇게 코치해줄 만한 자격이 있어? 아 저도 신빙성이 조금 살짝 떨어졌어 신뢰도가. 근데 맞는 말이다. 첫 만남을 짧게 칭찬하라. 맞아. 근데 되게 중요한 팁인 거 같아요. 알았어요. 제가 뭐 집에 물고기 있는 거 얘기했어? 물고기 있는 거 왜 얘기해? 됐어요. 알았어요. 집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알았어. 집에 수저 있고 물고기. 아이 됐다니까 끊어요. 알았어, 알았어. 제가 한번 연락 드릴게요. 이따 어떻게 되는지. 네, 알았어. 연락해. 알았어 형님. 별로 이렇게. 아이. 진짜 떨렸겠다, 태범 씨, 진짜로. 어, 너무 궁금하다. 네. 와. 아, 뭐야, 음악 뭐야. 와, 괜찮다.
지나가는 행인 아니죠? 와. 그녀죠, 그녀. 지나가는 여자 찍으면 안 돼요. 야, 예쁘다. 이거 뭐야? 예쁘다. 이거 대박. 예쁘다. 이거 뭐야? 됐어. 야, 박 떨죠. 어, 뜨거. 진짜로? 아. 아 좋다. 의상도 과하지 않고 좋다. 어 뭐야 하늘 아래 스타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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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쏟았어. 오 야 나 다 쏟았어. 다 쏟았어. 오 다 쏟았어. 다 쏟았어. 진짜 다 쏟았어. 완전 그만. 이거 완전 쏟았어. 진짜네. 완전 쏟았어. 귀엽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 예. 사랑 씨.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처음 뵙겠습니다. 어, 여기 일단 야. 어, 이거 어떻게 하니? 어, 야, 일단 야. 아!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지. 첫 인상 마음에 들었지. 너무 마음에 들지. 오, 키가 상당히 오,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제가 앉을까요? 네네. 오. 어머머 목 낀 거 봐. 어. 목이 너무 길어. 어. 얼굴 너무 작고. 와 미인이시네. 어. 야 죽겠다 죽겠다. 어, 처음 뵙겠습니다. 어,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어,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어, 너무 아, 너무 미인이신데? 너무 괜찮다 신선하다. 어머 아이 컨택 어머 서로. 쉽지 않다. 야, 귀빨개졌어. 태범이 귀빨개졌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태아나, 너도 잘생겼어, 저날. 아, 쉽지 않다. 야. 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제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지금. 어, 저도. 그쵸. 아, 너무. 예, 입이 바짝 탈려. 입술이 좀 다 붙어가지고. 네, 예. 괜찮아요. 아. 야, 이거 진짜. 야. 근데 여자들이 립밤 바르는 거 별로 어. 안 좋아해, 앞에서. 진짜 저거는 하지 마. 왜 저거를? 아니, 입술이 너무 바짝바짝 타니까, 긴장이 너무 되니까. 아. 죽겠더라고요. 어. 야, 이거 진짜. 일단 뭐, 마실 거라도. 아, 뭐, 네. 뭐 좋아. 어, 제가 메뉴. 어. 어, 어, 굉장히 무겁네. 네. 저 고정인데 왜 들고 온 거야? 아, 저 고정인데 왜 들고 오냐고. 알바생들이 진짜 싫어해. 뭐 드세요? 어, 저는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예. 카페인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아, 저런 멘트 괜찮지? 호감 있지? 어, 그럼 난 너한테 제가 지금 카페인이 지금 필요해요. 떨린다. 집중해야 돼요. 뭐 좋아하세요? 뭐 티? 아니면 커피? 커피요? 뭐 어떤 거? 아, 뭐. 아, 저 바닐라 라떼. 어, 바닐라 라떼. 비슷해. 아, 태범이도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데. 오. 진짜? 알겠습니다. 바닐라, 아, 바닐라 라떼 아이스 드세요.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하나랑 저는 저거. 디카페인. 예, 카페 라떼. 야, 씨, 똑같은 거 먹지 왜 또. 아니, 아니, 카페인 먹어. 그냥 카페인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저녁 때. 아, 같이 먹어. 자기 형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야지 왜? 아니 혼이 나갔어. 나라 이름 충격받은 거야 지금. 모태범이 소개팅하니까. 그래 빨리 해 자기도.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것도 뭐 드실래요? 뭐 커피 말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개팅을 이렇게 방해하니. 어, 왜 이래. 괜찮아요. 아 예. 아, 다른 거 괜찮으세요? 네. 야 진짜.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아 이렇게 아 누나가 이렇게 꽁꽁 숨겨두셨구나. 여자분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아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민망합니다. 아 저. 아 그렇죠. 굉장히 민망하죠.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호감이 있다. 아, 그치? 호감 있어, 호감이 있어. 그래도 전 언니가 네. 되게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아 진짜요, 누나가? 네, 되게 설레면서 왔어요. 와, 와. 멘트 좋다. 진짜요? 막 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조금? 네. 저도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누나한테 일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일단 나가. 어? 일단 나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텝업에 예쁜 여자랑 잘 어울리는구나. 와, 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저래? 근데 반했지. 너무 괜찮은 분이 나온 거지. 너무 너무 미인이시고. 와. 아니 그리고 스타일도 너무 이쁘다. 그래요. 피부도 너무 좋아. 어 여기 왜 이렇게 떨리냐 진짜 소개팅. 너무 조용해서 그래요 지금. 사람이 오늘따라 없는데. 어 뿌듯해. 어우. 약간 뭐 미녀와 야수 느낌 조금 나네요. 근데 원래 예. 야수도 예. 마법 풀리면 왕자잖아요. 오 예뻐. 아 그 아 진짜. 아 에이. 어 굉장히 민망하네 진짜. 어. 커피 언제 나오지? 아, 커피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오. 와 대박. 와 이거를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안 했다고? 아 그렇죠. 아, 여우 여우. 아, 와. 아니 보기 좋아. 빨리 주세요. 와 얼굴 화끈거린다. 그렇죠. 눈을 못 떼네 태범 씨가. 어 이름이 그 누나가 알려주기로 사랑이라고. 네 임사랑이에요. 아 임사랑. 어우 예뻐. 임사랑. 이름까지. 예쁘다. 이름까지 예쁘다.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아, 되세요? 31이에요. 아, 31? 오, 25이신 줄 알았어. 진짜요. 그러면 몇 살 차이죠? 3살. 3살. 야, 딱 좋다, 야. 3살. 어우, 진짜 한 25밖에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어, 진짜 엄청 동안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오. 왜 땅 보고 얘기하세요? 쑥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저런 분들이 계속 매력 있잖아, 그거죠? 아, 진짜 임사, 사랑씨. 근데 서로 호감이 있다, 아, 그지? 호감 있어, 호감 있어. 호감 있어, 호감 있어. 오, 예뻐. 뭐 하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예뻐 보이기 위해서 제가 팩도 하고. 아, 안 해도 굉장히 미인이실 것 같은데, 왜요? 아, 충분하신데요? 아니에요. 누나 그렇게 꼭 충분하네, 진짜. 진작 해주지. 눈을 못 떼네, 태범 씨가. 어우. 너무 티낸다 좋은 거를. 모태범 씨는 너무 좋은 속마음이 속마음이. 어. 영탁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형? 형 이거 건전지 건전지 왜 빼는데? 아 이거 왜? 형 막 망가뜨려. 아니 왜 뭐? 얘가 흥분한 저 판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 있어요? 어우 축축해. 손에 땀이. 형 왜 그러는 거야? 어우. 되게. 네. 실물로 뵈니까 더 멋있어요. 오! 아, 이런 칭찬에 제가 좀 너무 약해요. 저는 약간 뭐 이제 개구장이고 막 이렇게 까불고 이런 건 있는데 아, 뭐 멋있어 이런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이게 오그라들어서 칭찬하지 말까요? 오! 오! 칭찬은 이게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은 이게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뭐지? 칭찬 이거 하면 뭐를 아 칭찬하면 뭐를 고래도 춤추. 아 맞아 맞아. 그 생각이 났어. 나왔나? 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이야 커피가 진짜 오래 걸리네요. 뭐 어떤 게 뭐예요? 이게 라떼. 와 이거 쏟으면. 야, 저 갖고 오다 쏟으면은 최악이다. 떨린다.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예, 여기 잡으시면 돼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예. 어, 매너 좋았어요. 빨대 매너. 휴지 있고. 야, 진짜 반갑습니다. 오우씨, 봐봐. 오, 왜 저래?
손 떠오는 거 봐. 원래 더 잘하려고 그러면 저런 실수 네. 나오잖아. 봐봐, 이거 긴장 한 거야 지금. 괜찮아요. 큰일 났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예, 아, 봐봐, 지금 떨리는 게 지금 맞다니까. 다 쏟잖아요, 지금. 아. 쓰레기 어떡하니, 이거. 잘 넣어놔야 되겠다. 아. 쓰레기는 주머니. 커피 한 잔 또 드시면 또 긴장이 풀릴 수 있겠죠? 어머. 왜 저는 사실 그 소개팅이란 거를 대학교 때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또 1대1로 이렇게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좀 지금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저도요. 목이 왜 이렇게 타? 계속. 아 진짜. 어 잘 어울리지. 투샷이 괜찮다. 저게 지금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괜찮아. 태범이는 속을 감추질 못한다. 그게 순수한 거야. 맞아, 태범 씨 다 태범이는 보여. 속을 감추질 못해. 떨림은 떨리는 걸 다 표현하고. 어, 정수씨도 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감 정도가 아니고 눈이 맞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우, 키도 엄청 크시고. 키가 엄청 크시... 키가 몇이세요? 72요. 72요?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오늘? 아 크시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 어우 70이 엄청 크시다 키. 좀 큰 편이에요. 키 높일 걸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나중을 생각한다고? 야 딱 좋다 야. 어우 좋다. 좋다가 뭐야? 오류 오작동 미쳤나 봐. 어, 그럼 하시는 일이 뭐 하세요? 어, 궁금해. 그렇지. 야. 그래, 적극적으로 잘한다. 오, 대범이 잘한다. 무슨 발레나 그런 거 하시는 분 같아? 어, 약간. 느낌이 든 것 같아. 예술, 한국 무용. 발레리나 느낌이야, 와. 발레. 맞네. 아, 발레. 와, 형 눈썰미. 아, 거의 뭐 그냥. 형 눈썰미 와. 진짜. 와. 자리 대박이. 피셔야겠다, 자리 피셔야겠다. 예체능이네, 그것도. 예체능 했었거든요. 예체능. 아, 그거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4살 때부터 했어요. 진짜요? 4살 때부터 하셨어요? 목이 저렇게 긴가 봐. 4살 때부터 하셨대요. 척수가 펴져가지고.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저 7살. 어? 굉장히 아기 때부터. 더 갓난 아기 때 한 건데 그럼? 4살 때 그게 돼요? 운동이? 하고 싶어서 부모님 모시고 갔어요. 진짜? 부모님을 모시고. 네. 오. 어떻게 스케이트 타? 스케이트요? 스케이트는 이제 되게 웃긴데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어디 공원에 데려가서 핫도그를 사준다 그래서 탔거든요 처음에. 진짜 계기가 처음에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그냥 취미로 하다가 이제 너무 가만히 앉아서 이걸 못 하니까 안 되겠다 운동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하면 재밌지 않아요? 스케이트 타는 거?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아, 그래? 가끔 생각날 때는 있어요.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저희가 옷이 남자인데 이 타이즈 딱 붙는 거 입고 타잖아요. 그게 조금 이제는 조금 아 유니폼이 쑥스러워서 평생 한 건데 그래서요? 이제는 아, 조금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운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 저도요. 아, 그럼 어떤 거 운동? 와 운동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로? 어머, 아 대범이 잘한다. 그럼 운동 뭐 좋아해요? 아 필라테스도 해보고. 필라테스? 네, 요가도 해보고. 액션 스쿨도 가보고. 아 진짜로? 네. 이제 그 하실 때 도움 되려고 액션 스쿨 어렵잖아 그런 거. 어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아 되게. 역동적인 여성이네. 요즘 무슨 운동 하세요? 아 저는 좀 막 축구도 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웨이트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예 네, 뭐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테니스 네. 잘 치세요? 테니스 저 한 2년 정도 엄청나게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쳤어요. 테니스. 아. 어 저 테니스
로망이 있는데. 오. 오. 어떤 거야? 원래 옛날에 어렸을 때 엽기적인 네. 그녀 아, 그쵸, 영화에서 네. 그 커플이 스쿼시를 하는데 그게 로망이 된 거예요. 아, 같이 하는 게. 영화에서. 네.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테니스. 근데 남자가 저런 거 잘하면 매력이다. 아, 같이 배우면 되겠다. 태범이가 알려주면 되겠다. 근데 배드민턴 이런 건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테니스도 걱정.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잘 뿌려. 사진도 잘 놓고. 저 잘 배워요. 아, 그래요? 오케이, 좋았어요. 예. 스킨십,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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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스킨십! 오. 아, 예. 아, 왜 안 하려고 그러죠? 좀 이렇게 크게 하세요. 민망하잖아요. 오. 오. 여자분이 짧게 치네요. 그게 귀엽잖아. 되게 장난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왜요? 아, 손 나왔다. 아, 좋아. 아니, 느낌이 좋다. 아, 진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뭔가 배드민턴, 테니스 이거는 진짜 많이 쳤어요. 근데 남자가 저런 거 잘하면 매력이야. 맞아. 그치? 한 번도 가르쳐보진 않았는데. 가르침만 당했지. 저 가르치는 건 또 다르니까. 너 뭐 승부욕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부욕 있네, 있어. 그쵸?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승부욕이 있으신 것 같던데. 저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넘쳐나. 무조건 있어야 돼. 아까 승부욕도 있으시다니까. 저 주실 거죠? 아, 지죠. 지죠. 져야죠. 이건 져야만 되는 거예요, 원래. 귀여워. 태범이 귀엽다. 근데 오디오가 안 비게 잘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승부욕도 있으시다니까. 야, 제가 질 거예요. 저야. 아우. 민망해. 어우가 왜 나와? 약 먹어? 어우가 왜 나와? 아, 그랬나요? 아저씨 같아. 야, 땀을 원래 예체능 이런 거 하시면은 사실 정반대로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운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맞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 나 그거 알아. 뭔지 알아요. 잘 드셨어요, 먹는 저요? 거? 네. 전 무조건 고기, 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뭐가 힘써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힘드셨겠다. 지금은 맛있는 거 많이 그럼 드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보단. 아, 네. 요즘 먹는 재미 빠져가지고. 아, 진짜. 살도 잘 오르고 입맛도 잘 오르고 먹는 행복을 찾고 있어요. 아우, 근데 이렇게 날씬해. 속으로 생각하라고, 속으로. 먹는 거 혹시 뭐 제일 좋아해요?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네, 먹는 거는 안 가려요. 네, 안 먹어본 게 좀 많은데. 거? 진짜요? 안 먹은 거 뭐? 이제 하나씩 먹어보고 있어요. 어떤 거? 궁금하다. 둘이 대화 잘 된다. 부대찌개. 진짜로? 부대찌개 안 먹어봤다고요? 부대찌개를 안 먹어봤다고? 살찌는 거. 근데 진짜로? 지난주에 먹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그 이렇게 휜 소세지가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얇은 거? 아, 얇은 거 이렇게 돼 있는 익으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맨날 먹어서 먹고 진짜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아직도 못 먹어봤지? 이러고 엄청 바보 같았어요. 네? 외계인. 바보라다. 아니야. 안 먹을 수도 있죠. 안 먹어도 돼. 몸에 안 좋아. 햄 이런 거 몸에 안 좋아요. 근데 맛있죠. 전 엄청 먹었거든요. 아, 진짜. 거기 이제 또 라면 사리 해서 드셨어요? 우리 진짜 오늘 맛있죠? 진짜 좋아해서. 면. 면 그냥. 기절할 수도 있어요, 저 먹는 거 보면. 찾았어. 칼국수 좋아하세요? 수제비 좋아하세요? 수제비랑? 칼국수. 칼제비를 좋아하지. 아, 나 칼제비 먹을 건데. 하나 골라야 돼요? 이때 또 잘... 전 수제비. 저도요. 왜 저러는 거야, 태범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네? 같은... 이구동성 게임에서 성공한 게 반대로 얘기하면 좀 그럴까 봐. 얼마나 좋아. 밀가루 덩어리. 그렇죠. 그러면 수제비
두꺼운 게 좋아요? 얇은 게 좋아요?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씹는 맛이 있어야 되고. 아, 신났어, 신났어. 아, 혹시 그러면 평양냉면도 좋아해요? 안 먹어봤을 것 같아. 네. 박수. 저 평양냉면 사준다고 꼬셔서. 평양냉면 맛집을 또 알아요, 누나가. 어. 평양냉면에 홀려서 소개팅 잡혔어요. 진짜로? 둘이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같아. 네. 진짜로? 평양냉면 드시면서 얘기한 거야, 누나가? 이야, 괜찮네. 누나 진짜 괜찮네. 평양냉면 맛집을 또 저번에 또 저 사줘가지고 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또 만두가 엄청 특이해가지고 혹시 얇 네, 얇은 거? 그렇죠. 이거 또 유명한 이 동그란 거 같은 데 간 건가? 네. 어머나 그 누나 귀하다. 귀인이다. 귀인이야. 그 누나한테 가방 하나 해줘야겠네. 그 뭐 2층인가? 뭐 3층? 어 맞죠? 맞아 맞아. 그 신호등 딱 건너면 올라가는 거. 어 그렇죠. 그리고 맛있던데 저는. 아 네. 되게 구수하고 저 만두가 진짜 맛있었어요. 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맞아.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어, 먹을 거 얘기하니까. 어, 신났어요. 야, 좋다. 갑자기 확 올라가네, 컨디션이 또. 좋아요. 참 별 얘기 아닌데, 둘이 되게. 받아주는 게. 아, 신기하더라고. 어. 해산물. 해산물도 네, 좋아해요. 해산물 좋아하세요? 진짜? 계속 먹는 얘기하네. 뭔가 괜히 덜 찔 것 같은 느낌. 맞아. 계속 박수 쳐. 예체능 끼리 뭐가 통하는 게 있어요. 살을 안 빼본 사람은 몰라. 진짜 몰라. 힘들게. 야, 맞아 맞아. 그 죄책감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좀 안 해본 것들도 많이 경험해 보려고. 딱 연애하기 좋은 시기다 저분도. 안 해본 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 지금 막 살아요? 지금 막 살아요? 안 해본 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 지금 막 살아요? 지금 막 살아요? 아니 막 안 살아요. 아, 그래요? 삐졌어. 실례되지, 실례되는 아, 말이야. 저 봐. 아니, 막 안 살아요. 아, 그래요? 그 표현이 아니고 이제 그... 아니, 그 괜찮아요. 그 뜻이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사랑 씨, 그 뜻이 아니라니까. 아니, 첫 소개팅에서 막 살아요. 저분 질문. 아니, 그거는 그냥 그지 단어가 좀 수습, 스습. 사랑 씨,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한정돼 막 되게 강압됐다가 풀려나서 이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뜻인 거죠. 예, 괜찮아요? 사랑 씨, 예, 이거 일단 예 한 잔 좀 드세요. 예, 괜찮아.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절대. 아, 이거 심각한데? 아, 삐졌다. 마음 상한 거야. 아, 진짜. 어머나. 마음 상한 거야. 왜? 잠깐만. 맞아. 아, 그러면 안 드셔보신 거. 아, 그러면은. 어, 뭐야? 아, 그러면은 아까 해산물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혹시 식사하실래요? 같이? 애프터 신청. 밥까지 먹으면 좋아. 밥까지 먹으면 좋아. 싫은 사람하고는 밥 못 먹어. 싫은 사람 밥 못 먹어. 맞아. 아는 자주 가는 횟집, 단골집이 있어서 그쪽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되게 맛있어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살 안 찌는. 아, 침이 마른데 침이 말라. 아, 자 과연 오케이 할까? 왜? 마음에 들면은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야, 잘했어요. 야, 내가 진짜. 진짜 다음 주가 기대되는 건 강철군의 다음 엄청. 야,
아니 조금만 보여주자. 아우 나는 이거는 너무 잔인해. 아니 액션의 막사냐 그 분위기 때문에 지금 막 긴장감이 도는데 과연 갈 수도 안 갈 수가. 아 나 저 핑한다. 어머 어머. 잠깐만. 저기야 미스셔. 와. 아 신랑 수업 처음으로 여자와 만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팬미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잘라. 고개 자르면 돼. 그다음에 야. 많이. 한다고나 하지 말고. 야. 어 뭐야? 김민수. 너 강력 부자라고. 살다 아궁이에 부들 때문에. 어 힘들어. 이제 마셔. 아. 팬미팅 맞지? 채널 A.